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오늘은 괜찮으셨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루즈하고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장이 좀 이어졌고 바이오 섹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거나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아쉬운 뭔가 예시를 들어서 이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기깔나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데이트예요. 근데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굉장히 드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 잠깐 커피만 하고 헤어질까 생각을 하다가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그냥 오늘 하루는 커피만 마시고 들어가자. 다음에 제대로 데이트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괜히 엄청 뭔가 아쉽잖아요. 나는 오늘 이제 밥도 먹고 싶고 뭐 조금 더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하루지 않았나. 좀 기깔난 표현이었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HLB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에서 무료 추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예,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친구 추가하셔서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고요. 그 저희 회사 사칭하는 사람들하고 워낙 그 광고 또 마케팅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기꾼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지 그러신 분들은 좀 친구 추가 좀 그만하세요. 저 골머리 아프네요. 예, 저희가 증거자료 다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거고요. 저희 회원분들한테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민사 형사 다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HLB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외인대만 6만 주가량 매수 물량 좀 들어와줬고 뭐 그런 가시적인 퍼포먼스나 움직임이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차 거래도 크게 미비를 해줄 수 없고요. 공매 비중 한 6에서 8% 정도 나와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오늘 좀 빠져나갔네요. 최근 한 3거래가량 이 눌림목 구간 3거래가량 들어와줬다가 이 구간에서 살짝 빠졌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가죠. 이 38,950원이라는 가격대는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추세를 타고 네? 이렇게 추세를 타고 위로 올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추세를 타고 위로 올리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8,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탈시키고 하방으로 내려와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외바닥 반등은 뭐다?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이 구간에서는 이 확신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요. 지라고 모멘텀만 보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행복회로 돌려주는 채널 많습니다. 보면 뭐 HLB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거 뭐 한 100만원이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보면 되지. 행복해로 들리면 되죠. 거기 가서 저는 일단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의 후반형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율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많아봤자 10개 중 하나가 후반형을 봤고요. 한 100개 중 1개 정도의 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확률에 배팅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HLB도 보시면 차후 이제 모멘텀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모멘텀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정의 길이와 조정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들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45,000원의 가격에서의 공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요 구간에서 팔아먹고 다시 봤더니 이게 올리는 척하면서 또다시 매물대 많으니까 팔아먹고 이렇게 쭉 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가 이렇게 조정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한 -10%나 -13% 정도나 되는 하락폭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작지는 않죠. 예.
그러면 이게 외바닥 반등이 아니라 추세를 타고 올려줄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가 부근을 지켜주면서 거래 터트려주면 이렇게 쫙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려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파동을 못 끌어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외바닥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어떤 종목처럼 될 거냐면요. 다스코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외바닥 반등을 쫙 보여줬다가 그대로 이 하단까지 내려와줬죠. 거래 죽으면서. 아예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배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HLB도, 아, 참, 이 바이오 섹터 빨을 받아서 사실 움직여준 거잖아요. 이 바이오 섹터 빨을 받아서 움직여준 건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단순하게 오늘 하루만 보고서 HLB의 방향성을 맞추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 체크한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의 이런 정확한 흐름이 나와주는지 조금 객관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뭐 내일도 인사드릴 건데 저희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 다들 한 번씩 하시고요. 네, 저희가 또 7월달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행운의 럭키 세븐 이벤트도 하고 있고 많은 혜택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